2017 고2모의고사 6월 28번 원래 어법 문제였지? 자, 어법 문제인데 이글 같은 경우 일단 선생님이 메인부터 알려줄게. 메인은 여기야. 자, 여기가 메인인데,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어휘 문제로 굉장히 내기가 좋을 것 같아. 어휘 문제 아니면 빈칸이야. 어휘 문제 아니면 빈칸이야. 근데 이게 아, 이거 난도가 좀 높을 수가 있어. 이거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좀 틀리기가 쉬울 수 있으니까 특히 잘 봐야 돼. 그래서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낼 가능성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뭐 순서나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이런 걸로는 크지 않아. 어법으로 내기는 냈지만 다시 어법 내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이제 이거는 별 3개 반 줄게. 3개 반에서 뭐 4개까지 줘도 될 것 같다. 특히 어휘 빈칸으로 좀 보도록 하자. 자, 일단 따라가 볼게.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지?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야. 메인과는 반대되는 개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게 cutting cost야. 바로 비용을 줄이는 것은, 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only up to a point. 어떤 한 지점까지만 수익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얘기지. 자, 벌써 하지만 오직 어떤 한 지점까지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그래서 만약 제조업자가 그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줄인다면, 자, 여기서 LI 오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자, 쏘대시니까 뭐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harms the product quality, 바로 그 상품의 질에 어떤 손상을 줄 정도로 그렇게까지 비용을 줄인다면, 왜 비용이 줄어드니까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때 그 증가된 수익성은 will be short-lived, 단기간일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다. 질이 떨어지는데 단기간에는 수익성이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증가된 수익성이 뭐하다? 단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커팅 커스트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자기가 제시하는 새로운 이제 주제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더 나은 이제 접근법은 improve productivity,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요게 키워드지. 생산성 향상. 자, 그러면서 만약 사업체들이 can get more production, 더 많은 상품을 얻을 수 있다면 뭐로부터? 그 똑같은, 아 이것도 잘 체크해야 되겠네. 똑같은 숫자의 종업원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얻을 수 있다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수의 종업원이라는 소리는 똑같은 비용이야. 왜? 인건비 똑같잖아. 그런데 더 많은 상품을 얻을 수 있다면 they are basically,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tap into가 이게 이용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용하다. 그래서 그들은 공짜 돈을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 기본적인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00만 원 들어갔다 치자. 근데 원래 1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300만 원 벌었는데, 그러면 200만 원 벌었는데 이 똑같은 100만 원 들어가지고 만약 600만 원을 생산해냈다. 저 생산성이 늘었어. 그럼 500만 원 벌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공짜 돈을 이용하고 있다. 공짜 돈을 벌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they get more product. 그들은 더 많은 상품을 가집니다. 팔. 그리고 그 각각의 상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니? 자, 100만원 나누기 300 해봐. 100만원 나누기 600 하는 게 훨씬 더 싸지 않겠니? 자, 그래서 자, 그 상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As long as 그 기계와 그리고 종업원 훈련, 뭐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에 필요되어지는 그 기계와 종업원 훈련이 costless, 뭐야? 덜 비용이 드는 한, 뭐보다? 그 생산성의 이득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또 이게 반대로 생산성을 얻는 이런 이득보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그 종업원에 훈련시키는 비용이 더 많으면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게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덜이야. costless, 덜 비용이 드는 한 it's an easy investment. 그것은 아주 쉬운 투자입니다. 뭐 어떤 사업체가 해야 할 아주 쉬운 투자입니다. 그렇지. 뭐 당연한 얘기다. 근데 경제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은 R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경제. 자, 뭐만큼? 뭐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여기서는 이거 생산성 향상이야. 그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개별 기업에게. 어떤 기업? 그러한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개별 기업에게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경제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raise, 높입니다. 뭐를?
삶의 기준을 높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지? 그리고 좋은 건강한 경제의 지표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어휘 빈칸, 우리가 봐야 될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오직 어떤 지점까지만.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이것도 뭐 빈칸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요것도. 그 다음에 여기,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줄이면 뭐 한다? 상품의 질에 손상을 준다. 꼭 체크를 해야지. 그래서 더 나은 접근법이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지? 그래서, 사업체가 요거, 똑같은 수의 종업원 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냥 공짜 돈을 뭐 벌고 있는 거다. 왜? 팔 물건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지? 비용은 100만 원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100개 만들다가, 200개를 만들었다 해봐라. 비용 절반으로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이제 전제 조건을 까는 게 어떤 기계와 종업원 훈련. 이 비용이 왜?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종업원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이 적게 드는 한, 뭐보다 바로 생산성으로 얻는 것보다 적게 드는 한, 그것은 쉬운 투자다. 알겠지?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 중요하다. 뭐 개별 기업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삶의 기준을 높여준다. 모두에게. 그러기에 우리 건강한 경제에 좋은 지표가 된다라는 글. 알겠지? 논리 구조 잘 파악하도록 하자. 오케이, 수고했다.